매립지공사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사회를 위해 신규 일자리 2천여 개를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이 단기 알바의 단순 업무인데요. 배상민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고용시장이 얼어붙고 지역경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수도권 매립지관리공사가 신규 일자리 2,300여 개를 만듭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은 크게 4개 분야로 골프장 생태녹지 복원, 지역 청년 취약계층 인턴십, 주민 지원 사업, 매립시설 온실가스 배출량 모니터링에 5억 원이 투입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심각하게 고용위기가 지역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중장년층하고 청년층한테 일자리를 제공해가지고 그분들의 생활 안정하고 그 다음에 직업 개발에 기회를 좀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획하게 됐습니다. 또한 영상회의 시스템, VR 견학, 드론 영상 관제 시스템 등 비대면 디지털 업무 개선 분야 5개 사업에 8억 6,6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공사는 기존 사업 계획을 변경하고 코로나 영향으로 해외 사업과 행사 등 연내 집행이 어려운 예산을 조정해 마련했습니다. 연인원 2,300여 개 일자리에 예산은 4억 9,300만 원. 단순히 나눠도 1인당 20만 원의 단기 알바에 불과합니다. 두세 달 단기 일자리에 잡초 제거, 설문조사, 전산화 등 단순 업무가 대부분입니다. 매립지공사는 추가로 5억 원을 확보해 일자리를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인천뉴스 배상민입니다.